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남겨진 제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성령님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핍박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의 세력을 뚫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13일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마지막 만찬 장소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시며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자 제자들은 두려워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를 차마 여쭙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인도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님의 때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사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해산 비유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애통하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은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은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제자들도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사도들의 고백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아버지께로 가야 하실 때가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버려질 때가 곧 오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듯 제자들도 이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대신 십자가 고난과 부활 전에 하셨던 기도를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후에 이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영화를 회복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지금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듯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길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전히 확신이 없지만 결국 이후에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 후에 제자들에게 환난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깊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는 늘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